만남, 새로운 만남,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Yeah. New face, new face, new face. 다시 왔다고 내가. 아, 자, 마치 가요계에서 데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걸그룹 혹은 보이그룹처럼 대군의 초대형 신예가 나타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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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도합입니다. 지난 6월 28일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 LPH-6112 마라도함의 취역식이 펼쳐졌는데요. 취역식이란 함정을 건조한 뒤 시험항해와 예비훈련을 마치고 정식으로 해군에 편입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취역식을 한 함정은 전력화 과정을 거쳐 해군 함대 세력표에 등록된다는데요. 지난 6월 28일 마라도함은 해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마라도함일까요? 이 마라도함은 인피니티 챌린지,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짜장면을 먹으라는 교지령으로 정형 동이가 갔었던 곳으로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짜장면 주세요. 마라도는 사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동남방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마라도의 등대 불빛을 보고 이야, 이제 우리나라 해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방 해역이라는 것과 해상 교통로를 수호한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 2018년 진수식에서 마라도함이라 명명했답니다. 그럼 우리 해군의 신예 마라도함의 스펙을 알아볼까요? 배수량 14,500톤급으로 길이는 199.4m, 폭 31.4m, 최대 속력 23노트로 약 시속 42km 정도 되고요. 탑승 인원은 승조원 300여 명에 경력 700여 명과 전차, 장갑차, 그리고 헬기까지 수송할 수 있는 상당한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고정형 대공 레이더를 장착해서 360도 감시가 가능하고요.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설랑스와 대함 유도탄을 방어하는 방어 유도탄 해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신예 등장이죠. 야,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같은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잠깐 비교해볼까요? 먼저 현재 독도함에는 대함유도탄을 방어하기 위해 방어유도탄 램을 탑재하고 있는데 탑재된 위치에 따라 음영구역이 발생합니다. 이거 안 보이는 데가 있다. 마라도함에는 이 램을 대체해서 국내에서 개발된 해공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해공은 수직발사형으로 전방위 동시교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순수기술로 개발한 전투체계를 탑재한 건데요. 외국 기술 지원으로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이 독도함의 전투체계보다 표적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공 대함 표적 동시대응과 무장통제 능력 등이 업그레이드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라도함의 탐색 레이더는 국내에서 개발한 3차원 선회형 레이더인데요. 독도함보다 탐지 거리와 표적 갱신률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지스 3과 같이 고정형 대공 레이더를 장착해 탐지 오차를 줄이는 등 표적에 대한 식별 능력을 높였고 항공기 통제 능력도 강화해 더욱 강력한 입체 고속 상륙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공기의 이착함과 탑재 능력을 높인 건데요. 독도함의 비행갑판은 고장력 강이었는데요. 마라도함의 비행갑판은 초고장력 강으로 교체해서 이 해병대의 MV-22, 그러니까 오스프리급 수직 이착륙 항공기도 이착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와, 진짜 이 네 가지만으로도 엄청 든든하죠. 앞으로 마라도함은 기동부대 지휘통제함의 역할은 물론 재해재난시 구조와 작전지휘, 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그리고 다자간 안보협력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목적 합동전력 플랫폼으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랍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화 과정을 거쳐서 배치될 일이 남았는데요. 배치가 되면 가능하면 제가 이 마라도함에 탑승해서 바바정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진짜? 왜 웃지? 불안하게? 만나자고! 내가 이렇게 얼마인데 또 봐요. 나 이럴 때 되게 비굴해져요. 또 봅시다.